도와드릴게요. 이거, 이거. 자, 어. 이게 지금 다양하게 있는 동안 먹으려고. 아! 다양하게 있으신데요? 네. 근데 이게 지금 다 이 만드는 법이 틀려가지고 이걸 볶음면, 불닭볶음면, 짜장면, 짬뽕 이게 다 끓이는 법이 다 틀려가지고. 오케이, 뭔가 만들어 보죠. 굴 베이스네, 굴.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재료들을 탈탈 털어 라면 가게 사장님의 노하우를 살린 신상 라면을 개발 중인 승리. 먼저 구수한 된장을 물에 풀고 매운맛 라면 소스를 추가해 감칠맛 돋는 육수를 만든 후 어묵, 쪽파 등 추가 재료와 면을 넣고 센 불에 끓여주니 얼큰함이 스트롱해진 승치비 스타일의 라면이 맛있게 완성돼 간다. 이름은 뭔데요? 이게 지금 어 컨셉이 불닭짬뽕이야. 불닭짬뽕. 한국 가니까 좋겠다. 진짜? 한껏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어? 많이 먹고 싶어요. 많이 먹고 싶어? 뭐? 떡볶이랑 우댕, 순대. 아, 초등학생이 되니. 그러니까 아, 이야. 오, 우리 이제 뭐 먹고 싶어? 우리 희석이는? 희석이는? 떡볶이요. 어? 떡볶이. 떡볶이. 그 다음에 뭐 제일 하고 싶어? 게임이죠. 게임이야? 어 여기서 한 4, 5년 살았잖아. 네. 아쉽지 않아? 조금 아쉬워요. 뭐가 제일 아쉬워? 어떤 부분이? 제가 좀 얘기해봐. 한국 가면 학원 다녀야 되고. 진짜 이게 어. 현실적이다. 여기서 놀잖아. 현실적인 거다. 학원 가야 되고 또. 한국 가면 네. 이게 사귀던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.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.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어. 친구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학교 친구들, 동네 친구들 그래, 다 두고 떠나야 되니까 그게 또 아쉬운 거 친구들하고 작별했어? 뭐 수요일까지 학교 다니니까 아, 그럼 수요일날 울겠다 에? 친구들하고 탁 가면서 그지? 가자, 우리 북 가서 엄마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, 그래, 가자, 엄마 있어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 있어요? 컨테이너가 싣고 갔죠 오늘 박스 포장해서 오늘 내보내 호텔 박스에서 네. 갔어요? 네 아, 그러면 이 살림이 들어가면 인천에 도착하잖아요 동해로 가 동해로요? 그거 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집까지 와요 아 집까지 네. 또 동해에서 도착 아 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맞아 맞아